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오늘 자정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를 들고 투자를 찾아가.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 경성의 아침. 제국에 넘기세요. 결국 이겁니까? 제국 회장과 한통 속으로 짜고 날 협박해서 작품을 제국에 넘기겠다는 거.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경성의 아침을 옮겨서 내 돈을 갚든지 아니면은 약속대로 당신 손을 내놓든지. 어차피 약속한 시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 안에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정. 12시 전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보내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준다면.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기다리죠. 12시면은 지금부터 3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정말 그 가방만 찾으면 돈이 해결된다는 게 맞아요? 아, 궁시렁대지 말고 잘 찾아봐요, 좀. 아, 찾고 있잖아요. 내 눈 안 보여서 그렇지. 아, 젊은이 참 그... 저기 혹시 현민 오빠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잘생겼어요. 혹시 이 근처에 철문으로 된 막힌 길이 있니?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어요. 어디 어디? 현민 오빠, 여기요. 오, 여기야? 고마워. 선이 드디어 네 마지막이구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가 최필성 씨 댁 맞죠? 맞는데 지금 안 계신데요. 어디 가셨어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약주 한잔 하신다고 좀 늦으실 텐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건 왜요? 아, 정말 급한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빨리 그분을 좀 만나야 돼서요. するべきですか? このドラマを作るのは亡くなったお父さんの願い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 親父はもう過去と俺が現在そして未来なんだ。あんたのこの家から出た方がいい。俺はどんな過去もいらない。 아니, 무슨 일이시죠? 최필성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일행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지금 급해요. 빨리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강현민입니다. 어머, 강현민 씨! 좀 급해서 그런데 최필성 씨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다 됐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래. 세상, 오래 살고 뭘 일이야?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일이 술술 불릴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그 땅 얼마 받고 판 거야? 증승자 목까지 다 챙겼다고 소문이 대단하다. 아, 알았어. 내가 오늘 쏠 테니까 자 마음껏 드시자고. 최필성 어르신이 누구시죠? 아니, 난데 니시요? 저는 앤서니 씨가 보낸 이고은 작가라고 합니다. 待ってください。 그래서요? 지금 막 투자 반환금 34억 보냈습니다. 투자 반환금? 앤서니 씨,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겐지 씨, 그러지 않아도 전화 기다리고 있던 참입니다. 에?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과 저의 약속은 없었던 거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앤소니 씨가 약속대로 투자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럴 리가. 아, 겐지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리로 가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앤서니. 네, 저 앤서니입니다. 나 지금 무슨 수를 쓴 거야? 도와주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야? 이게 다 최필성 씨의 쓸모없는 땅을 다섯 배로 매입해 주신 회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돈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앤서니. 원하시는 대로 조조가 되셨군요. 불행히도 적극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셨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앤서니! 이로써 우리 관계는 끝났고 다신 볼 필요도 없겠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가 뭐 한 게 있나? 오밤중에 은행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드라마 그렇죠. 경성의 아침이요. 오, 그래, 경성의 아침.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 우리 톱스타 연기도 기대할게요. 예예예. 예. 어때요? 나 쓸만하죠? 아주 쓸만해. 사람 애간장을 다 녹여가는 솜씨가. 네? 사람 피를 말려놓고 쓸만하냐니 그게 할 소리야? 아, 예전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당연히 안전하게 보따리까지 건져야지. 여전히 뻔뻔한 거 보니까 확실히 괜찮은가 보네요. 내일 봬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네요. 앞으로 아키코 씨는 어떻게 할 거죠? 일본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회장님은 가셨지만 부디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주세요. 저도 지켜볼 테니까. 그러니까 왜 내 얘기를 안 하고 끊냐고요. 아니 그냥 통화하다 보니까. 차도 내 차로 가고 운전도 내가 하고 가방도 나 때문에 찾고. 내 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에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꼭 얘기해야 돼요. 내 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얘기하면 모냥 빠지니까 이 작가님이 확실하게 알았죠? 다 왔네요. 여기서 우회전이야. 탑라이트.
사람 피를 말려놓고 쓸만하냐니 그게 할 소리야?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당연히 안전하게 보따리까지 건져야지. 뭔 생각을 했길래 실없이 웃는 거야? 사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셨네요. 누구 덕에? 굶뚱 누구 덕에 아주 똥줄이타긴 했지. 진짜 많이 쫄았었나 봐. 반말하지 마. 저 지금 혼잣말한 거거든요. 혼잣말도 존대로예요? 근데 왜 온 거예요? 고마워. 그 말하러 왔어. 대표님, 그렇게 고마우면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건 싫어. 어떠십니까? 투자하신 작품의 촬영 현장을 보신 소감이. 아침에 촬영한 그 여객선 그 장면도 장관이었는데 너 잘생긴 저 배우 양반이 열정이 이야 대단하다. 이야. 혜민아, 한 번만 더 가자. 감독님 벌써 네 번째예요. 그냥 그 걸어 나오는 것만 따로 따시면 안 될까요? 역경을 뚫고 세찬 바다를 가르며 살아온 주인공 김우진의 포인트잖아. 이건 커트로 나누면 그 맛이 안 살아. 어? 한 번에 쭉 리얼리티. 응? 마지막 한 번만. 어?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에? 넌 최고의 배우니까. 자, 한 번 더 가자고. 김우진, 바다. 안 할래? 걔 때문에 지금. 아! 다시! 괜찮으세요? 제로 가. 제로 가 빨리. 히터 빵빵하게. 히터 히터. 아우 보기만 해도 춥다. 쟨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봤자 제대로 된 배우 되긴 글렀지만. 그치.